남다를 두께를 자랑하는 대박집의 목살 스테이크.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데 과연 속까지 잘 익을까? 돼지고기 잘 익혀야 되는데요. 겉에만 타는 경우가 있어요. 이해가요. 다른 식당들과 틀려가지고요. 맛도 정말 특이하고요. 기계가 다르다? 위아래 테이블을 살펴보니 알 수 없는 버튼이 달려있다. 이 버튼을 누르면 과연 어떻게 될까? 불이 위아래로 움직인다?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이 특이한 불판. 이렇게 움직임에 고기를 구우면 대체 뭐가 다를까? 불에 높낮이를 조절해서 온도를 조절합니다. 높은 열에서도 고기가 안 탄다는 거죠. 높은 열로 고기가 굽기 쉽지 않습니까? 두꺼운 고기를 굽는데 더구나 많이 태워먹고 많이 불이 나는데,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불높이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 맛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. 참나무 장작에 유난히 쓰인 열기를 높이로 조정. 고기가 다 구워지면 약한 불로 한 번 더 익힌다는데, 끝까지 고기를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주인장만의 비법이다. 과연 그 맛은 어떨까? 참나무 장작과 이색 불판, 그리고 골고루 잘 익은 25mm의 두꺼운 목살 스테이크. 세 가지 비법이 조화를 이룬 그 맛은 과연 어떨까? 아, 이게 좀 잘 익네. 이게 잘 익고 아우 꼬불꼬불 엄청 맛있어요. 이거 담백하니 아 최고입니다. 최고. 되게 두꺼워요. 그래도 뭐 씹는 뭐 질감 같은 이따 나올까요? 다들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애들도 싫어 안 먹거든요. 근데 이 집 목살은 부드러워요. 설마 이 외에 다른 비법이 또 있을까?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게 안을 살펴봤는데 돌아가요? 알 수 없는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. 이걸 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. 저희가 벌통이요? 예예. 예.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? 이거? 아 여기다가 갈비하고 막창을 넣어서 빙빙 돌리면은 양념을 해서 타지도 않고 이 안에 온도가 일정해서 균일하게 익습니다. 골고루 참나무 장작불 위에서 빙빙 돌아가는 벌통구이. 불 위에서 쉽게 타기 마련인 양념 갈비가 골고루 잘 익은 걸 확인할 수 있다. 예전의 마법을 통해 얻은 최상의 맛. 정말 잘 익었네요. 이쁘게 색다른 방법을 통해 익힌 양념갈비. 그 맛도 남다를 것 같은데 손님들의 반응을 보니 평범한 맛은 아닌가 본데. 기름이 일단 돌아가면서 싹 빠지니까 좀 훈제 느낌? 손님들이 먹기 편하게 그냥 만들어주기 참 고맙네요. 사장님이 고생을 하신 흔적이 보이죠. 진짜 진짜 담백하고 양념이 진짜 고기에 골고루 배어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진짜로. 나 진짜 정말 맛있나 보다. 억울해하세요. 손님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벌통구이. 모든 건 주인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. 연기와 불 때문에 야외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바베큐. 그 맛을 실내로 옮기고 싶었다는데. 야외 나가서 참나무 장작으로 고기를 많이 구워 먹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식당에서 참나무 장작으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없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개발하게 됐습니다. IT 업계에 종사했던 주인장. 전공을 살려 직접 기계를 만들기에 이르렀다. 하지만 연기도 안 나고 불까지 조절되는 기계를 만들기란 쉽지가 않았네. 여러 모양이 있었네요.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뭐 1, 2천만 원이면 충분히 만들겠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. 근데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많아서 여덟 번째 끝나고 아홉 번째 다 만들었는데 장사할 돈이 없어서 집사람이 돈을 많이 빌려왔죠. 처갓집에 빌려오고 형들도 빌려와서 사실 그래서 가게를 오픈하게 된 겁니다. 여덟 번의 실패 끝에 바깥으로 얻게 된 성공. 그 노고를 알아주는 건 역시 손님들이다. 주인장의 노하우로 맛있게 구워진 고기를 마음껏 즐기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불이 꺼졌다?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? 아닌데? 조명이? 맨발로 나타난 이 남자의 정체는? 쇼타임! 어머 바로 주인장. 야. 열정의 춤사위를 보여주는데 맨발로. 대체 왜 이러는 걸까?
그러게요. 왜 그러세요? 그런데 손님들의 반응은 최고다.